안녕하십니까. 강남연세 신통원입니다. 오늘은 힘을 주면 뒤통수에 아주 찢어지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건강한 남자가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서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턱걸이, 팔굽혀펴기, 이렇게 힘을 주면 뒤통수가 찢어지듯이 통증이 오고 전기로 지지대한 통증이 옵니다. 피부가 만지면 예민하고 뒤통수를 누르면 통증이 심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요. 일을 할 때도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오셨는데, 목 초음파 검사상 후두신경 주위에 붓기와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렇게 이제 누르면 이쪽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시면 목에서 이렇게 와서 통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료는 초음파로 후두신경을 찾고요. 이 신경 주위에 치료 약물을 이렇게 주사하면 약물이 쭉 타라 빠지면서 신경의 압박을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줍니다. 이런 환자 경우에는 한번 치료하고 50% 통증이 감소되었고 3회 치료 후 완치되었습니다. 후두신경이란 뒤통수에 있는 신경을 말하죠. 목에서 이 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쭉 뒤통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제3신경, 후두신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신경통이라는 것은 이 신경이 목에서 나와서 이렇게 뒤통수로 올라갈 때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여러 조직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오는 걸 말합니다. 보통 많은 경우가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경우, 또뭐 일자목인 경우, 컴퓨터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분처럼 과도한 운동을 한 경우에 신경이 주위의 근육에 눌려서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후두신경통의 증상은 뒤통수에 주로 생기고요. 이마까지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전기로 지지듯한,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눈 뒤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 만지면 예민하고 압통점이 있습니다. 검사는 초음파 검사나 심할 경우 MRI 촬영합니다. 그러나 후두신경통은 위험한 질병은 아니나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 병입니다. 초음파로 이렇게 뒤통수에 보시면 이 근육 사이에 후두신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후두신경 치료는 기본적으로 휴식, 약물요법, 스트레칭 등이 중요하겠고요. 이걸로 안 되거나 혹은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후두신경 주위에 주사를 합니다. 이 근방에 추골동맥 이런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를 보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후두시 레벨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약 바늘이 들어가고요. 이 신경 주위에 치료 약물을 주사합니다. 약물이 신경을 따라서 쭉 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후두신경, 힘을 줄때 통증이 아주 심했던 환자의 후두신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후두신경은 뒤통수에서 나오는 신경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뒤통수로 올라가는데, 그때 주위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혹은 조직에 의해서 눌리는 걸 말하고요. 증상은 뒤통수에 주로 통증 생기고 이마까지 가고 전기로 지지는 듯한,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오고요. 여기를 누르면 압통이 심합니다. 검사는 이제 눌러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검사를 합니다. 치료는 휴식, 견인, 소염진동제를 하고요. 제2통증외과에서는 통증이 심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여신경 치료를 합니다. 예방은 운동, 자세교정, 휴식 등이 있겠고요. 50대 남자, 힘을 줄때 통증이 심했는데 신경치료 후 완치된 증세를 말씀드렸습니다.